오늘은 말씀 선집 제34권의 215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좋은 사람들. 이 말씀은 1970년 9월 13일 새벽에 전 본부교회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과연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혹은 좋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볼 때 자기 스스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시작하여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의 벽두에 결심한 내용을 365일을 지내오면서 성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굳게 결심했다 하더라도 그 결심은 쉽게 흐트러지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적에 박차를 가해서 나갈 수 없는 자신들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인간만으로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참된 세계를 이룰 수 없고 참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어 절대적인 가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절대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분을 본받아야 되고 나보다 더 높은 분을 따라가야 되고 나보다 더 강한 분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추구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반하여 간접적인 대상과 같은 하나의 절대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망의 주체가 되고 모든 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절대자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개입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또 미완성에서 시작하여 미완성으로 종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믿고 바라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신앙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육을 하는 날이 모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서 한 가정은 가정, 가정이 누구 가정이고 누나라의 가정이냐. 누나라의, 그렇게 누구나라의 가정인지 모르면 안 돼요. 가정은 가정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하나예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건데 이 말씀은 전체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참부모님인 그분이 가야 할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여기 제일 옳은 문제가 뭐냐? 일본에서 온 사람, 아니 자기 대표, 자기 일생에서 내 가정이나 나라 전체를 대표해 제일 옳은 문제가 뭐냐 할 때, 그 막전에 전체에 대해서 그 질문을 만드는 것이. 지정될 수 있는 그 지정받는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결정적인 자리에 설 때도 없어. 일본이 대표가 될 수 없어. 또 한국은 한국이 대표가 될 수 없어. 미국은 미국이 대표가 될 수 없어. 자, 이런 문제도 볼 때 대표가 둘이야 하나야? 여기 보면 참부모님 조국 창건 숙녀 대표자 입원하고 누구 총장 원전 선 원전의 것은
앵큰 걸 말해요. 어떤 문자. 둘을 말합니다. 둘이 이렇게 돼가지고 원이너스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원 가운데 6원대도 있고 2원대도 있고 30일에 2원 그런 원대도 있는 거예요. 2원대는 2원대가 아닙니다. 이건 애돈동산에도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부는 양념이 다 돌아갈 때에 쓸 수 있는 눈이 이번째 앞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뭔 얘기야? 효율아. 네. 이번째나 강원대는 온돌 위에 있는 원체예요. 그건 땅을 말하니 이번째는 큰 번을 말하는 하나를 말 하늘에서 지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는 데 하나님 어머니는 와요. 네. 안 그래요? 어머님이 먼침이야, 아버지 먼침이야. 부모가 먼침이지. 부모 가운데는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누가 먼침이야? 그럼 여러분 말이에요. 인간이 우리 조상에 타락했느냐? 아니, 타락을 보기로 했나? 안 보기로 했나? 누가 결정해? 결과를 와가지고. 응? 본래의 세계, 근본의 세계는 싸움인 것이 없으나 투쟁인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못 내리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세상에 제일 문제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제는 한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고 세계에 187개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만들 거야? 어떻게? 완성을 만들 거야? 어디로 갈 것이야? 어디서 완성할 것이야? 그 막연한 말들입니다. 또 1월 성진, 1월, 1월 뭐인가? 뭐라 1월? 1월 성신. 성진의 1월은 성제가 무슨 성제예요? 별성. 1월 성진. 1월 성진하고 사람하고 또 동서남북 넷이에요. 부모 형제 넷이야. 그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할 때요. 뭐 일본선 양말로도 있겠지만 우리 집을 중심 부모 형제가 제일 중요하지. 그럼 부모 형제가 뭐든 이런 성질에 근원이 되어 있느냐? 아니야. 그 동선, 이럴 성질이 동서남북에 근원이 되어 있느냐? 아. 얻은 게 근원, 전부가 하나에 대해서 근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상중하, 전후 좌우. 어둠의 중심이야.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라 그래? 사람 가운데 모이나 한 말이야. 몸과 마음이 있어. 참 몸과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전후 관계 말이야. 상하 말이야. 좌우 관계 말이야. 출발이 뭐냐? 자신 못 따져봤대. 세상만 사, 나라도 위하고 자기 집도 구하고 자기 나라의 모든 권이나 모든 귀하지만 뭐이 제일 귀하냐? 개인에서부터 우주 가운데 획이 될 수 있고 획만 가지고는
획만 됐어요. 획만 왔다 가면 평면적인 획이야, 원형적인 획이야, 입체적인 획이야. 막연한 말들이야 이게. 무엇이 핵, 모든 고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할 때. 사람은 사람을 남자로부터 세웠어. 남자로 지금 추대갔으면 남자가 몸, 마음에서, 몸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야, 몸. 어디가 멈춤이야? 선우가 거꾸로 되면 세상이 없어집니다. 나라가 뒤집어져요. 상하가 거꾸로 해도 이 우주는 어디 갈지 모릅니다. 선우가 거꾸로 해도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 큰 놈이 질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총알적인 면에서. 그럼 무엇이 진짜 그놈이냐? 우리 자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였는데,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무엇이 그놈이냐 하면, 나도 묻고 싶은 것이 나 한 사람보다 여기 많은 사람, 이거 120명, 에? 200명 이상의 것들, 나보다도 200명은 전혀 묻고 싶어. 200명 대표 사람 누구야? 그게 남자로지, 남자는 여자지. 어? 일본 사람이 뭔 셈이야? 한국 사람이 뭔 셈이야? 에? 여기서 우리 알, 야, 그러면 이 모든 미지의 근원이 어디서 붙었냐? 몇 살 때부터 이것이 이렇게 악한 세계가 되었느냐?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밤은 어디 가서? 삼수를 기반으로 해서 말하기 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수로 있어보게 되면 저녁이 된 오전 날인데, 저녁은 노래. 아침 중심이 있었고 밤도 있었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늘, 어제 날과 오늘 이틀인데, 이거 전부 다 하게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되면, 저녁, 어제 날도 아침 정식이서가 저녁이 됐고, 오늘도 여기에서, 아침이 되려면, 어제 날에, 밤이라는 거 들어갔어. 아침, 이제, 그러면, 아침이 예? 저녁, 어젯날에 저녁을 이어가냐, 어젯날에 아침을 이어가냐. 우리 같은 사람은 그 한마디에 고민한 사람이에요. 사흘이란 삼수가 어디 갔나, 삼수가. 머리를 사라진 눈을, 얼굴이 번뜩인데 보면, 뭐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둘레 사방에는 귀가 있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상하가 있고, 전후가 있는데. 왜 얼굴만 죽은 사고 눈. 여러분, 잘생긴 나 할 때 얼굴 보고 평하지요. 눈, 코, 귀, 귀도 안 봐. 눈, 코, 입. 눈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이 생태적인 글을 보게 되면 눈이 먼저 생겼느냐, 코가 먼저, 입이 먼저 생겼느냐. 에? 똑똑하죠. 눈, 코는,
눈이 쓰는 생각하는데 난데 나갔나? 어? 그러면 났는데 남으로 말미암아 눈, 코, 귀가 한꺼번에 움직여. 어? 귀도 한꺼번에 움직여. 여기 성경 이든도 다르건데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찾는데 아담 해와가 어디 갔어? 왜 숨어버렸어? 무슨 대비? 왜 하나님이 알 텐데? 너 여기 있구나. 왜 여기 있나 물어보지. 아담아 아담아 때 아담이가 나타나죠. 나 무화과나무 잎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 나타납니다. 왜 뭘 잘못했냐? 잘못되는 건 모르지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한 것은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할 텐데 왜 물어봐요?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알 텐데 찾긴 뭘 찾아 이 자식아 왜 여기 있어? 인류의 수천만 년 잘못 타락해가지고 못된 걸 고치려고 수십만 수천만 년을 고생하는데 그런 죄진 것을 아는 하나님이 왜 있어 바라봐요. 발길이 채색이 필요 없었던가 그 단계에 그걸 해결하지. 그건 뭐야 그게. 네? 오늘도 뭐 선 선을 중사고 움직여서 참을 중사고 참이 뭐야? 인간들이 변해가지고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는 이제 개타 붙어가지고 비서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그런 경지. 제일 문제는 여기 중심점이 어디야? 여기. 일본에서 21날에 세계적인 일본에서 경제 왕들 중에서 21 사람 데려오라고 했어요. 응? 그런 사람 왔나? 몇 사람? 21명. 아? 몇 사람? 21명 왔습니다. 누가 정했나? 제도고 또 거기에 경제 담당이 한국에는 50명으로 정했습니다. 옛날부터 50명의 재벌은 50명, 50고개를 50명이 하나만 내게 되면 고개를 넘는다. 이야,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게. 왜 50이야? 한국 역사 가운데 70은 고려시다. 70 넘는 사람이 한국 나라도 없다. 71이 없다. 그게 우연한 말이 아니야. 그걸 놈을 내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9981. 99란 말이, 81란 말이, 이 타락 전인이야, 타락 후나. 야, 81란 말. 고려시라고 했는데, 고려에 있어서, 고려는 고구려를 말합니다. 고구려.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서 천년 동안 나라를 가리고 통치한 나라인 것은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3천년도 못 넘어갔대요. 2천몇 년이에요. 야! 일본 사람이야 일본 놈이야. 너무
미치지도 못해도 놈입니다. 놈이란 잘된 놈, 잘된 못된 님이 없습니다. 님이란 일본 놈이라는 것이 일본 님이 안 되었으니 일본 넘어갔고 미치지 못한 놈이라고 하는 말 실례라고 이 시간은 마한테 나를 뺨을 때려 봐요. 왜 일본 놈이야? 그 다음에 묻는 말을 답변 못 합니다. 너 무슨 너 일본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둘이야 하나야? 아니면 왕도 밟고 넘어갔다 넘어갔다 할 수 있어? 뭐 넘어갔다 하면 놈이지. 님이라고 할 수 있어. 일본의 대장님이라면 왕도 밟고 넘어가고 밤이 나나 넘어갔다 넘어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일본사를 갖고 있어. 아, 일본이 팔강을 지른 말도 일본 사람 말했어. 어? 갖고 있죠. 그 팔 겨는 사람은 어느 누구야? 응?